미륵보살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륵보살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고 미륵과 용의 관계는 약간의 숙제가 있어요. 간다라 불상에 보면 미륵을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 목걸이가 용 목걸이를 하고 있거든요. 용 목걸이. 예, 쌍용 목걸이입니다. 용이 양쪽으로 이렇게 입을 딱 대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하거든요. 그리고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미륵이 우리나라 말로 용이 미르다. 미르. 미르의 전설 게임도 있었고 미르재단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용과 미륵 그리고 미륵 부처님은 용화수 나무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피팔라수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용화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세 번에 걸쳐서 법을 설하신다. 그래서 99억, 96억 그 다음에 94억의 중생들을 제도한다더라. 그게 용화삼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정각을 용화전이라고도 하고 미륵전과 용화전의 차이는 뭐냐면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름이 나오면 약간 떨어뜨리는 겁니다. 약간 까는 거랍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적광전 이러면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적광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존칭을 해서 좀 더 한 단계 높이려면 대적광전 대자를 쓰면 되고, 근데 이제 조금 깔려면 비로전, 비로전, 극락전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데를 극락전 한 단계 높이려 그러면 극락보전 까면 미타전. 그러면 깔 때는 언제 쓰느냐? 중심 정각이 있고 그 옆에 약간 이제 부수 정각으로 들어갈 때 메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절이어서 정각이 여러 개가 있고 메인 정각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 그래서 대웅전이야. 그런데 비로자나 부처님도 모실 거야. 그러면 적광전이라고 안 하고 비로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이 메인이야. 그러면 용화전. 그리고 미륵 부처님을 그냥 모시는 거야. 그러면 미륵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찌기다시로 들어가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마찬가지. 이름 붙이면 약간 떨어지는 겁니다. 이름을 직접 부르면 약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의 가장 큰 특징, 동아시아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고, 이름을 부를 경우에는 상대를 약간 경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예전에 유교 얘기하는 거예요. 자나 호 같은 걸 불렀지. 그러니까 우리가 퇴계, 안 그러면 뭐 율곡 이렇게 친구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친구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친구니까 그냥 이름으로 이황, 황하. 말짱 황이야. 이렇게 안 부른다니까. 근데 율곡 이 같은 경우는 야 이름 부르면 되게 웃기겠다. 이야. 그러면 이제 또 막장 개그 하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거 있거든요. 동생은 삼이에요. 이런 거.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막장 개그 하시는 분들이 늘 밑에 지금 둘째 동생은 사고 뭐 부모님이 참 이름 편하게 지셨네 이렇게. 왜 그런 거 안 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개그인데 지금 밤이라서 여러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집에 가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다. 가만히 곱씹어보면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건데 애석하게도 집에 가면 기억이 안 나. 너무 슬프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자, 그렇다 치고 그렇게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약간 사람을 경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부르면 안 되고 위에 사람은 당연히 부르면 안 되고 그리고 이름이 겹치거나 이러면 밑에 사람이 피해야 되고 그런 걸 보고 피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짜증내 하는 게 이름 지어달라. 힘들어요. 힘들어. 아 이거 더럽게 힘들어.
스님들은 잘 지어주던데요. 개뿔이나 지으니까. 그냥 대빨이나 지으면 그거 같이 쉬운 게 없고 참 복잡합니다. 이름 지으려면 진짜 돌림자를 쓸 때는 덜 힘들었어요. 두 글자가 결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글자만 보면 되는데 두 글자를 맞춰야 되고 그게 한문을 맞춰야 되고 한글을 맞춰야 되고 발음을 한글 발음이 또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자 뜻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명 한자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피휘 한자 저 뭐야 불용 한자라 해서 안 쓰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 글자는 또 피해야 돼.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리 빼고 그래갖고 힘들게 지어놓으면 연예인 이름에 유명인이 있어. 그런 좋은 이름에 유명인이 없겠냐? 그러면 다시 그렇게 해서 또 새가 빠지게 짓고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고 새가 빠지게 짓고 네이버에 찾아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어놓으면 또 이제 할아버지랑 한 글자가 같은데요. 발음이 똑같은데 그러면 다시 아니 진짜라니까. 그래서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면 앵간하면 안 할라 그래.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씨가 김씨입니다. 김씨 이름 이쁜 거 절대 안 나옵니다. 성씨가 기억으로 되면 이게 오행관계상 이름이 이게 이쁘게 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은 시옷하고 이응이 들어가야 이쁘게 나와 이름이. 근데 김씨면 그게 잘 안 맞아요. 그 조합이 안 들어가. 그래서 힘들지. 그래서 김씨면 식겁합니다. 김씨 식겁합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는 사람은 왜 이름이 안 이뻐요? 야, 네가 김씨라서 그래. 네가 김씨라서 그래. 방법이 없다. 방법이 내가 진짜 이씨 정씨 뭐 이런 건 날로 먹습니다. 그건 이응하고 시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구조만 갖춰지면 그거는 이름 짓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걸 또 다 맞춰가지고 지으면 또 이제 제일 억장 무너지는 경우가 애들한테 보여줬는데 애들이 싫다는데 하나만 더 지어주시면 안 돼요. 있어. 그렇게 네가 입맛대로 짓고 싶으면 네가 짓든지. 야, 그거 공통점 쭉 뽑아내는 거거든. 이게 지금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한글, 한자, 획수, 그다음에 뜻,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자 뜻, 그다음에 발음 이걸 맞춰 가지고 계속 뽑아내는 거야. 돌려내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야, 그 하나 돌리는데 시간 더럽게 걸려. 그래서 엉간하면 진짜 이름은 안 짓는 걸로. 법명은 관계가 없습니다. 법명은 상대적으로 편해. 그런 룰에 구애되지 않고 그냥 이쁘게 지으면 되거든. 우리 보살님들의 또 특징이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이 이름이 좀 다 촌스럽기 때문에 법명을 갈구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위에 어른하고 글자가 발음만 똑같아도 피해줘야 됩니다. 한자가 똑같을 필요 없고 발음만 똑같아. 할아버지 성함에 뭐 정자가 들어갔어. 근데 내가 뭣도 모르고 정자를 쓰면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름을 피하는 문화, 그걸 경명 문화라고 하고 피휘, 이름을 피한다, 꺼린다라는 그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건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 문화하고 동양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은 이름을 불러주는 문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문화. 우리는 관계를 부르거나 이름을 불러야 될 상황에서는 이름을 안 부르고 가명을 불러줘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명의 문화라고 얘기하거든요.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우리는 출가하면 법명 이래가지고 스님들도 가명을 쓰잖아. 부처님 제자는 사리불은 사리불이에요. 법명 실명제라니까. 법명 실명제다. 아 진짜야. 그래서 우리 그거 있었는데 우리 대학 다닐 때 원래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법명이 있어. 그럼 법명 불러줄 것 같아? 안 불러. 당연히 안 불러. 그냥 이름 부르지. 아니, 출석부에 그렇게 나왔잖아. 아 그렇잖아. 이제 대학원 정도 되면 사람이 몇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잖아. 박사과정 와 있고 이러면 저도 뭐 성대도 다니고 고대도 다니고 이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교수님도
출석 잘 안 불러 사실. 정상적인 박사 과정 정도 되면 출석을 잘 안 부릅니다. 이유는 맨 놈 없어. 다 면식범이거든. 그러면 그냥 아, 스님 모셨어요?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가. 종교가 달라도 그걸 굳이 출석부를 해가지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학부 같은 경우는 이름을 불러. 근데 동대는 종립학교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가로 열고 법명이 적혀 있어. 스님들 같은 경우는 불교 학교니까. 그런데 이제 또 투철하게 이름만 부르는 선생이 있어. 뭔 뜻인지 알아듣겠어요? 그게 이제 약간 기독교과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꼭 이름을 불러. 근데 또 재밌는 게 비구 스님은 괜찮은데 비구인 스님들은 또 이름이 더럽게 촌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름 불리면 애들이 좀 뒤에서 키득키득 웃어. 아, 이건가요?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갖고 한 스님이 이제 가서 이제 쉬는 시간에 가서 아, 이게 법명을 불러주시면 안 되냐고 또 이제 선생한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불러야지 뭔 본명을 부르냐고 출석부대로 나는 하는 거라고 딱 이렇게 또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뭐 싸우고 또 뭐 이런 적도 있고 하거든.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래서 그거를 견디다 못해서 법명을 실명으로 바꾸는 스님들도 있어. 법명 실명제. 그러니까 인도는 사리불이면 사리불, 목건녀이면 목건녀, 그냥 지 이름이 법명이야. 이름이 바뀌는 게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는 바꾸는 거야. 동아시아의 이게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꿔. 이름을 바꿔. 이름을 바꿔. 그래서 전에도 월정사에 와가지고 누가 쓸데없는 거를 물어보더라고. 아, 내가 참 그런 얘기하면 내가 답답하거든. 스님이면 다 이름을 안다고 생각하는가 봐. 자기가 아는 스님이 있는데 그것도 이름을 얘기해. 법명도 아니고 그 스님 아니에. 야, 월정사 안에 스님이면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친하면 이름도 알거든. 사실. 그래서 그런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고 저 정도만 돼도 월정사 스님도 다 몰라. 그걸 누가 계속 그 이름 보고 있나? 그러니까 무슨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 대부분 알아. 왜냐면 출석부도 있고 뭐 시험 뭐 이런 거 볼 때도 있고 다 이렇게 하면 서로 알거든. 그렇지만 서로 이름 안 부를 때는 보살님들도 저한테 늘상 그러는데 자기 이름 아냐고. 야, 내가 네 이름을 어떻게 그래갖고 몇 번을 사인을 받아갔는데 이름을 기억을 못한대. 야, 그거 어떻게 내가 그걸 다 기억해?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잖아.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보살님 하든지 뭐 나중에 법명을 부르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외워? 그리고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 머리를 쓸 때 내가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몰아서 써요. 그래서 딱 기억해야 될 거는 그 부분을 딱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풀어버려. 그게 눈동자가 우리가 영상을 볼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눈동자가 모든 곳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 대부분은 뿌옇고 내가 보려고 하는 부분만 뚜렷하게 보이는 거야. 아니, 그렇게 처리가 된다니까. 예, 눈이 모든 정보를 다 뚜렷하게 처리해 놓지 않아. 카메라도 그래요. 카메라도 그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기억력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몰아서 쓰거든. 그러면 뭐 더 기억 못하지. 그러니까 얼굴은 많이 봤는데 이름이 뭐냐? 모르지. 아, 이제 두 종류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기억합니다. 첫째는 별난 사람. 사고를 크게 한번 쳐주면 얼마 안 됐어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저 폭탄. 위험해, 위험. 독극물, 이렇게, 얼굴에 해골,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저거, 위험해, 위험해. 아니면, 뭐, 감동할 만한 뭔가 사연이 있어. 그러면 기억해. 제가 우리 반장님 기억 잘 하자.
아, 존재감 갑이지. 근데 주변인으로만 이렇게 있으면 사실 기억 잘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는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파마머리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생각같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게 상대에 대해서 약간 경시하는 풍조가 이 동네에는 있는 거고 서양에서는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는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버지 이름은 알고 있지만 평생 부를 일이 없는 게 아버지 이름. 쓰라고 하면 써. 뭐 우리가 뭘 서류 같은 거 할 때 다 아버지 이름을 써. 하지만 부르라고 하면 찢어서 부르지. 윗자는 뭐 아랫자는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깨트려버려. 근데 진짜 희한한 사람도 내가 봤잖아. 지 이름을 윗자는 뭐 아랫자는 뭐. 야, 네 이름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 이름은 윗자는 뭐 아랫자. 이게 뭐 사극도 아니고 아니 사극도 그렇게 안 해. 이거 자기 이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윗사람 이름을 범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그걸 쪼개서 예의를 차리는 거야. 근데 너는 너 자신에게 예의를 차리는 거야 지금. 예의가 과하구나. 나 되게 재밌는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 근데 이게 이런 거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사실은 조금 이렇게 미취학 아동 때 기본적인 거를 좀 많이 주워 들었어요. 그건 저희 할아버님이 훈장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좀 받았었고 사실 요즘 분들은 이런 이유를 잘 모르는 거야.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납득을 못하니까 그런 실수들을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되게 웃긴 거예요.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기하고요. 이런 생각이 딱 들지.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게 서양에서는 개인성을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야. 강조해 주는 거고 우리는 집단주의 구조 속에서는 그 개인을 도드라지게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최근 몇십 년 사이에 나온 게 자기 이름 부르는 사람이 있잖아. 자기 이름. 여자애들이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 소민이는요. 이랬어요. 뭐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그런 거.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자기를 타자화시키나 정신 해리 현상이 일어나나 이게 분열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뭐 그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재밌는 거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이름 뒷자만 부르는 거 있어요. 그게 신성일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뭐 민이라고 해 뭐 이런 거요.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그런 거 그거 중국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저 서안이나 이런 데 가면, 규기 스님, 현장 스님, 그러면 그 탑에 보면, 이런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규기 이러잖아요? 그럼 기사가, 기라고 하는 스님이 라고 이렇게 뒷글자만 써. 뒷글자만.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신성일 영화나 이런 거 보면서는 무슨 생각했냐면, 저게 서양 풍속일 거야. 이름을 불러주고 뒷글자만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근데 그게 당나라나 이런 때도 늘상 다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만 해. 그러니까 이게 한 글자만 부르면 뭐가 있냐면 기본을 알아야 돼. 죽인지를 모르면 기사가 사는 여기서 스승사자고 거기서는 스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죽인지를 모르면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이 인명들을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아마도 그게 특징적으로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때, 다 부를 수 없을 때 한 글자만 부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간판에 나와 있으면 그거는 부속적인 정각에 쓰는 거다. 그러면 주된 정각인데 그 절에서 하찰해서 메인 정각인데도 뭐 미타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지 스님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슬픈 겁니다.
그거 다 원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전에 대웅전 이렇게 하는 거하고 대웅보전 이러면 보자가 들어가면 중간에 부처님이 세 분 모셔져 있어야 된다. 그게 다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웅전은 부처님이 한 분 모셔져 있거나 안 그러면 한 분 부처님 계시고 양쪽에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계시거나 보살이 일불, 이보살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대웅보전 이러면 부처님이 세 분이나 다섯 분이 계시거나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이름만 봐도 레벨들이 좀씩 다르게 그게 원칙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의궤성, 법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성을 잘 알면 문서만 봐도 상황이 어떤지를 대충 알아. 이해가 됩니까? 근데 문제는 그 주지 스님이 가방끈이 짧아서 그걸 안 맞춰놨으면 이제 우리가 허당으로 걸리는 거지. 우리는 이제 문건만 딱 보고 정리하다가 이제 덜컥수에 걸리는 거지. 예. 근데 뭐 기록만 남아있으면 뭐 덜컥인지 아닌지도 몰라.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미륵 부처님과 관련해서는 미륵 삼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 미륵 성불경. 미륵 육부경으로 나오는 데도 있는데 이 삼부경이 기본적인 경전이에요. 그래서 미륵 상생경은 미륵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이렇게 대중들을 교화하고 있는 상황. 미륵 부처님은 도솔천에 있을 때는 제가인의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출가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도솔천에서 교화하는. 미륵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정토. 어떻게 정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이상세계. 정토가 이제 깨끗한 국토 뭐 이런 뜻인데 그 부처님이 관리하시는 이상세계.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없어 보이는 표현이긴 한데, 나와바리? 나와바리?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영산정토라고 합니다. 영축산. 영축산. 거기가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조금, 관점이 선 수행자의 눈으로 딱 보면 거기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어. 그게 다중우조론이라고 하는 거지. 다른 세계가 겹쳐 있어. 그런 게 있어. 나중에 제가 법화경 같은 거 설명할 때 기회 되면 그런 걸. 그 되게 재밌는 거예요. 다중우조론 이런 거 아세요? 뭘 보시면 되냐면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이런 거 보시면 돼. 너무 저렴했지? 저렴한 모습 맛으로 저는 제 얘기는 듣는 거니까 진지한 거 재미없는 거 들으실 거면 어른들 거 들으시면 돼요. 근데 내 얘기 들으면서 불면증이 치료 아니 좀 불면증이 치료됐어요. 그건 뭐야 도대체? 틀어놓고 잔대. 근데 내 목소리가 그렇게 자기 좋은 목소리는 아닌데? 그게 어른 스님들이 이렇게 그 평톤이 있어, 평톤. 쫙 이렇게, 고급 승용차에서만 볼 수 있는 일관된 톤. 이게 그건데 저는 사실 이렇게 약간 굴곡이 있는데? 쑥대머리. 뭐 이런 식으로. 아, 굴곡이 있는데. 이거를, 불면증이 치료됐어요. 감사합니다. 그걸 굳이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가 있나? 몰라. 그렇다 치고. 그래서 미륵 상생경은 도솔천에서 이제 교화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미륵 하생경은 내려오셔서 어떻게 교화하시는지 이제 성불에서 그리고 미륵 성불경은 성불하실 때 상황. 제가 기억은 뭐 뚜렷하게 잘 안 나. 하도 이런 거 옛날에 봐서 개두말성에서 그 태어나셔서 성불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경전에 보면 나옵니다. 경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교화를 하시고 그리고 미륵 부처님이 사시는 태어나셔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신 세계는 이 세계가 굉장히 좋은 세계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수명도 길고 그 다음에 통치도 굉장히 안정된 세계. 그래서 전륜성왕이 다스리는 전륜성왕은 누구냐면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는데 폭력적이지 않아. 무력이 만렙입니다. 그런데 그 무력을 쓰지 않아. 저는 그 전륜 성황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을 보면 뭐가 재밌었냐면 군사가 엄청 많아요. 전륜 성황은 압도적으로 많아. 하지만 쓰지 않아. 왜? 너무 전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륜 성황 이야기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무력이 있으면서 말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 큰 덕자. 도덕할 때 그 덕자가 실제로는 선진시대 때는 그러니까 진나라 이전 시대 때는 거기에 파워라는 힘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사람이 따르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힘이 없이 좋은 얘기를 해도 잘못하면 무시되거나 헛발질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 따라. 그래서 징기스칸 이야기에도 보면 그래. 징기스칸 제가 몽고제국이 막 전성기 막 이렇게 들어가면 안 싸우고 이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야. 우리 쪽으로 밑으로 들어올래? 안 그러면 한 따까리 할래? 이러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들어가지. 제가 이거 초청장 올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아이씨 빨리 보내줘야지. 왜 이제 들어오래? 벌써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맞서면 완전히 진짜 막 절단이 나는 겁니다. 징기스칸 그 맞서면 사람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가축까지 싹 죽이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물에 독까지 풀고 그 성 허물고 뭐 이런 건 일도 아니고 모든 생명 초토화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진짜 징기스칸 부대, 몽고 부대가 진짜 잔인하게 한쪽에는 보통은 전쟁에서 지더라도 다시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도 임진왜란 때 뭐 서울 뭐 이런 거 안 그러면 한국전쟁 때도 서울 피해 있었지만 다시 거기 살잖아. 근데 징기스칸한 그 몽고 군대한테 제대로 걸리면 도시가 다시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몇 번 번복이로 보여주면 굳이 안 맞아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덕으로 다스리면서 세상을 화평하게 이렇게 만드는 분이 전륜성황이에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는 무조건 전륜성황 치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오래 살고 오래만 사는 게 아니고 젊고 건강하고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건강하고 오래 살게. 그러면 재밌으려나? 자, 그 생각은 해봤어요. 건강하고 오래 살아도 한 사람하고만 살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불경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즘, 너무 오래 살면서 황홀기 이온이 늘어나고 아니면 졸혼이라는 건 뭐냐면 이혼은 안 하는데 뭐 따로 살고 뭐 이렇게 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애들 여우고 나면 뭐 각방에서 살고 이렇게 밥 먹을 때 이렇게 서로 좀 보고 안 죽었나 가끔 확인하고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한 사람과 너무 오래 살아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100년을 살아도 그러니까 결혼 생활로 50년을 살아도 이렇게 뭐 서로 대화할 일도 별로 없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을 한 3만 년 하면 야, 이게 쉬울까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애들도 잘 안 낳는데 합계 출산율이 안 좋은데 뭐 그걸 조장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의무나 이런 부담이 커지면서 결혼이 자꾸 해체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동거도 결혼에 준하는 제도 안으로 넣어버렸죠.
근데 우리는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는 거를 굉장히 약간 이렇게 터부시하기 때문에 약간 안 좋게 많이 안 좋게 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저 통계에도 나왔거든요.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문제가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가 더 많아. 네 자식이면 어떻습니까? 아, 그건 절대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적인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해는 머릿속으로 이해는 되지만 감정적으로 납득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되는데 내 자식은 안 되고. 그럼 내 자식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 누군가의 자식이지. 아니 그렇잖아. 그 얘기는 갈등 구조가 지금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애를 낳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당신 아들이 그렇게 하면, 아 그거는 좀 이게 지금 그렇게 그 정도 상황인 거예요. 근데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걸 그냥 제도적으로 해서 다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해체되고, 결혼을 지금 굉장히 늦게 하잖아요. 그래도 합계 출산율이 그렇게 줄지 않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쪽을 죄악시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데 애도 안 낳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좀 문제지. 그럼 뭐 네가 답이 있냐? 그냥 없고요. 그냥 예, 그냥 넋두리였습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 오셨을 때는 한 사람과 결혼하면 한 3만 년 살아야 돼. 3만 년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 그래서 미륵 부처님의 세상은 아무튼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삼국통일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박터지게 싸웠을 때 미륵에 대한 미륵 신앙이 계속 대두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로 통일된, 안 싸우고 이렇게 조화된 하나의 통일 정부가 있는 화평한 세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메시아 신앙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미래불 신앙, 메시아 신앙. 그러니까 새로운 누군가가 와서 전체를 다 해결해 줄 거다. 라고. 그리고 지금 같이 한국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점이 없는데, 이런 때일수록 사실, 이러한 미륵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미륵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시미륵불이에요. 자시미륵불. 그래서 미륵 부처님의 전각을 자시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비에서의 자예요. 그러니까 사랑 중심. 그래서 자애로운 게 미륵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활동하실 때는 모두 다 화평하게 잘 될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유럽이 몇백 년에 걸쳐서 한 걸 우리가 수십 년 만에 했으니까 유럽의 100년이 우리의 10년 정도에 해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했고 진짜 맨바닥에서, 저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전쟁까지 끝나고 진짜 폐허 속에서 우리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 정도 거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올라오겠노. 막말로 얘기해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고, 뭘 어떻게 뭐 투자에 아무리 귀신이라도 종잣돈이 있어야 돼. 땡쿤이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얼마까지 올라왔는지 아세요? 지금 일본하고 다이다입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같은 34,000불이에요. 야, 그거 진짜 대단한 거야. 왜냐면 저희 어렸을 때 일본은 싫은 나라고 좁혔으면 좋겠는 나라지만 넘사벽이었다니까. 어디 일본을 이런 나라였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국민소득이 같다고? 이거? 야, 그게 가능한가? 야, 그날이 오는구나. 물론 그날이 왔는데 대만은 우리보다 잘 살고요. 대만 우리보다 쩔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놈들이 어디 고구마 같은
저 이상한 데 사는 놈들이 말이야. 우리보다 좀 위로 올라갔고요. 참 그렇지. 그래서 미륵 부처님 같은 분이 지금 좀 어떻게 움직이셔서 좀 복되고 안정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좀 구가가 됐으면이라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아, 그리고 미륵 부처님을 모신데 가장 대표적인데 법주사 금산사, 법주사 청동 미륵대불, 요 사진에도 있잖아. 법주사 청동 미륵대불. 아, 나 이 불상만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 자리에 진표율사가 통일신라 시대 때 모셨던 실제로 동으로 된 대불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불상은 아니고 있었는데,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한다고 당백전 만들 때 녹여서 동전을 만들었다는 이런 미친 만행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었으면, 그 불상이 남아 있었으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1300년짜리 불상을 녹여서. 통일신라 시대 그냥 불상도 보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대불이 있었는데, 모셔져 있었는데, 그거를 대원군이, 아, 참. 저 때, 법주사 스님 중에서 누군가 할복이라도 계속 하면서 버텼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거를 동전 재료로 쓰기 위해서 녹였다는 게 더 가슴 아프죠. 그래서 당백전에는 진표율사의 미륵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더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디 옥션 같은 데 들어가서 당백전이라도 하나 사야 되나. 아, 별 쓸데없는 생각 참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참 진기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런 게 인생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에 시멘트로다가 만들었죠. 해방된 뒤에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 어렸을 때 그거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나중에 80년대인가 제 기억에 뭐 청동 미륵대불 뭐 만들었다고 뉴스에 나오고 하는 거를 제가 90년대 상인데 어떻게 이런 걸 알까? 나도 놀라운데, 전생을 기억하는구나 내가. 내가 전생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진표계 미륵신앙의 대표 거점 사찰, 요 법주사, 그 다음에 금산사는 진표계 미륵신앙의 종찰입니다. 종찰. 종찰은 뭐냐면 대장사찰, 종갓집. 그래서 거기에는 그 미륵종을 법상종이라고 합니다. 육아법상종. 그러니까 미륵종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금산사에는 계단이 있죠. 계단. 법상종 스님들이 출가할 때 이렇게 출가하는 계율을 받는 단. 그게 이제 그 대웅전 오른쪽에 이렇게 가면 거기 계단이 있죠. 통도사 계단처럼 이렇게 돌로 된. 그리고 거기에 5층으로 된 석탑이 한 기 모셔져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복발형으로 된, 조금 빼쪽하게 통도사보다는 규모가 작죠. 그렇게 해서 모셔져 있는 그런 계단이 있고, 그거는 미륵종이 어떻게 보면 종찰이기 때문에 거기서 스님들이 다 출가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계율을 받고 뭐 이렇게 했었던 그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돌로 된 그런 계단이 남아 있는 데는 지금 두 군데밖에 없죠. 그게 이제 통도사하고 금산사. 방등 계단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명칭이고요. 금강 계단은 나중에 나오는 명칭입니다. 방등 계단, 네모난 계단. 그거는 도선율사의 계단 도경에 근거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잘 알잖아. 종파들이, 천태종도 있고 뭐 종파들이 많은데 왜 그런 데는 계단이 안 남았습니까? 대부분 나무로 가설된 계단이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오래 지나면 사라지게 되죠. 뭐 불이 나거나 화재나 이런 게 소실돼 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 기록들 보면 뭐 비문이라든지 예전에 고승들과 관련된 그러한 뭐, 그런 내용들을 보면 관단에서 출가했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관단이 정부에서 인정한 계단 사찰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리고 137쪽에 보면 미륵불 기도의 공덕, 극락은 너무 멀대. 서쪽으로 10만 원 국토. 뭐 이렇게 해서 키 밑에 붙이고 가야 돼요. 그 배 타고 가야 되잖아. 여러분 그 크루즈 여행. 크루즈 여행 반야용선 타고 갑니다. 반야용선이라는 거는 반야 지혜를 나타내는 거고 용선은 용머리 배. 용머리 배는 최상급 배들은 다 용머리 배예요. 황제가 타는 배를 용주 이렇게 하거든요. 앞에 용장식이 있는 배. 그렇게 해서 그걸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멀대. 크루즈 여행.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49제가 비싼 거 아니다. 극락까지 10만 원 국토를 경유해야 가는데 야, 그 정도면 싸지. 예, 서양 유람선에 비하면 이건 뭐 개꿀인 거야.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그 유람선으로 다니는 게 있죠. 그 크루즈 여행 뭐 40일짜리, 60일짜리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박해서 내리면 그게 크루즈 여행이 되게 편한 게 짐을 안 싸도 되니까. 그리고 아니 그런 저 제주도 가는 그런 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닭장배 아니고요. 멀쩡한 배 있어요. 멀쩡한 배. 아, 괜찮은 배 있어. 호텔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배가 있다니까. 싼 배 말고. 그래서 되게 비싸죠. 그거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막 어떤 거는 막 몇 천만 원씩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탁.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는데 드라마, 미국 드라마의 사랑의 유람선.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극락까지 이제 가야지. 그래서 49제나 천도제 같은 거 할 때 보면 뱃줄, 뱃줄을 딱 걸어서 그 배. 원래는 그게 뱃줄을 그냥 걸어만 놓는 게 아니라 저도 그냥 걸어 놓는데 걸어만 놓는 게 아니고 원래는 맨 마지막에 찢습니다. 이렇게 쫙 찢으면서 배가 쫙 가면 물이 갈라지듯이 쫙 찢는. 원래는 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극락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도솔천은 하늘에 있으니까 수직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안 멀대. 그래서 그쪽에 가면 조금 극락보다는 약간 떨어지는데 극락이 특급 호텔이면 여기 이제 한 4성급 이렇게 되는데 이쪽이 좀 가까우니까 여기 좀 기다리다가 내려올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다. 가깝고 편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현장 스님. 어떤 거 현장 스님 미륵종이니까. 미륵종이니까. 그래서 신라 쪽으로는 미륵종이 두 파가 들어옵니다. 요 미륵법상종이 유가법상종이라고도 하고 그냥 여러분은 그냥 미륵 부처님을 시조로 한다고 생각해서 미륵종, 미륵법상종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그래서 태연계 미륵, 태연계 종파가 있고, 그게 현장 스님 계열이에요. 그게 서명사파, 그래서 원측 스님, 태연 스님, 아니, 순경, 태연, 뭐 이런 쪽으로 내려왔을 거고, 그리고 진표계가 있습니다. 진표계는 약간 불투명해요. 진표는 현장 스님하고는 약간 다른 계통이에요. 현장계는 아니고, 직접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진표계는 그게 이제, 순재법사라고, 오대산에서,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 만나 수계받고 했었던 그 순재법사한테 배우고, 그 다음 거의 어떻게 보면 진표가 개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륵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간자를 받고, 손가락 뼈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점찰법회를 열고, 뭐 했었던 점찰법회가 뭐냐면 참회기도입니다. 참회기도. 요즘 쉽게 말하면 참회기도. 요즘은 이제 뭐 미륵점찰법회 같은 걸 하는 경우는 없는데 요즘 참회기도 비슷하게 해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양무제, 자비도량창법. 그리고 그게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말고 또 108대 참회문.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진표 계열은 망신참이라 그래가지고 몸을 사리지 않는 참법. 그래서 절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절을 하는 게 아니고 몸을 절을 이렇게 던져, 몸을 던져. 그래갖고 이걸 하다 보면 손발이 부러진대. 돌에다가 방석 안 놓고 이렇게 던져. 굉장히 좀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냥 방석 위에서 살살 절을 해도 관절이 지금 나갈 것 같은 연세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 그게 망신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진표율사가 이제 저 변산 부사의 방에서 그렇게 참법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미륵부처님이 나오시기를 바랬는데, 먼저 나온 게 누구냐면, 지장보살이 나왔죠. 그 지장보살이 나오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하니까, 진표율사가, 아, 됐고요. 저는 미륵부처님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했다는, 진짜 나오는 얘기야. 진표정관 쪽에, 성공회사 진표정관 쪽, 그 다음에 발현수 석기, 그 다음에 그 발현수 그 발의 그 수가 옛날에는 사라는 뜻이에요. 절사자예요. 그래서 그 금강산 발현사의 기록에 나오고 그 비석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좀 저렴하게 말하는 방식이어서 그렇지, 근거는 진짜 정확하다. 내가 늘상 얘기하는데 우리는 논문을 쓰는 사람이고 그 논문들을 다 이런 얘기들 진표율사 얘기 이런 건 다 내가 논문 쓴다고 내가 다 찾았기 때문에 정확해. 단지 이제 늙어가지고 좀 오락가락해서 부정확할 수는 있는데 찾고 근거 있고 이건 다 100%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 봐봐. 128쪽에 자은전 대당 대자은사 삼장법사전. 중국에 가보면 큰 절들은 앞에다가 다 대자를 붙여. 그러니까 자은사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대자은사, 천복사 하는 게 아니고 대천복사, 흥선사 하는 게 아니고 대흥선사. 대자가 붙어있는 절들은 다 종찰급입니다. 굉장히 큰 절들. 우리 지금 말하는 본사급들. 그래서 구분하기도 좋아. 그러니까 그런 명칭들에 대한 것들 기준을 조금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책으로 봐도 이게 큰 절이구나 작은 절이구나 어떻구나 이게 대충 나와. 나중에 이제 저 현장 스님 옥화사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옥화궁 바뀐 절인데, 그 시설 엄청나게 좋았어. 궁궐을 바꿔서 절을 만들었으니 시설이 얼마나 좋겠어? 부럽고요. 우리는 샌드위치 같이 살고 있는데, 요도 없고 진짜 이불에 반 접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씨. 내가 자는 거 보면 내가 가끔 보면서도 이게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가 없으면 이불 사이에 이렇게 해서 반 접어서 이 안에 딱 들어. 굿. 내가 간디의 마음을 안다니까. 그거 굉장히 편해요.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해. 빨래도 좋고 계기도 편고. 근데 남이 들어오면 겁나 없어 보이고. 내가 옛날에 모모 스님 그 방에 들어갔는데, 야, 그 스님 진짜 대단하대. 비계 없고요. 비계 없고요. 요 없습니다. 그냥 맨바닥에서 이불만 놓고 자던데. 그래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재밌는 사람이, 청빈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남자 혼자 살다 보면, 그런 식으로 진화하는 사람이 있어. 짐이 많으면 귀찮거든. 이게 청빈의 문제가 아니야. 이런 사람을 보고 청빈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낚이는 겁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